네, 오늘 배울 첫 번째 동작은요, 스쿼트인데요. 스쿼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변형된 동작들이 많지만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스쿼트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은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신 상태에서요, 발끝을 15도 각도 대각선으로 이렇게 벌려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손은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가슴 앞쪽에다가 깍지를 끼시고요. 자, 무릎과 발목 고정시키시고 골반을 접듯이 뒤로 엉덩이를 쭉 빼주신 상태에서 무게중심 발바닥 전체에다 주시고 앉으셨다가 발뒤꿈치로 엉덩이를 밀어낸다라는 느낌으로 쭉 일어나실게요. 이때 동작을 하실 적에 유의할 점은요, 빠르게 반복을 한다고 해서 반동을 주지 마시고요. 천천히 내리셨다가 발뒤꿈치로 엉덩이를 쭉 민다 생각하시고 위로 올라오시고 숨을 후 내뱉으시면서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자, 무릎 고정시키신 상태에서 엉덩이 쭉 밀어서 다시 차렷. 이때 동작을 반복하시는 중간에 복부의 긴장감을 풀지 마시고요. 긴장감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자세를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동작 반복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숨을 마시고 후 내뱉으면서 하나. 숨을 들이마시고 앉으셨다가 후 둘. 측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엉덩이 뒤로 빼면서 골반 접듯이 쭉 내리신 상태에서 발뒤꿈치로 엉덩이 밀면서 후, 셋. 엉덩이 뒤로 빼시고요. 허리 말리지 않게끔 쑥 집어 넣어주신 상태에서 발뒤꿈치로 쭉 밀어서 후, 넷. 후, 다섯. 과도하게 상체를 숙이지 마시고요. 살짝 들어주세요. 만약에 드는데 허리 근육에 자극이 좀 많이 느끼신다 하시는 분들은 살짝 숙이셔도 괜찮습니다. 이때 허리 기립근도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스쿼트 동작할 적에 전신을 쓸 수가 있거든요. 허리 근력이 약하신 분들은 아마 버티기가 힘드니까 엉덩이를 조금 덜 낮춘 상태에서 내가 허리가 뒤로 말리지 않는 범위 내로 살짝만 내려갔다가 올리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이런 동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동작들을 가동 범위를 조금 줄이신 상태에서 하셨다가 어느 정도 허리 기립근과 허벅지, 엉덩이 근육에 힘이 좀 생기시면 그때 조금 더 내리시면 되십니다. 자, 두 번만 더 할게요. 숨을 마시셨다가 후, 나. 숨 들이마시고면서 내려갔다가 후 내뱉으면서 둘. 자, 기본적인 스쿼트 동작 배우셨는데 어떻게 잘 따라 하셨나요? 스쿼트 동작을 할 적에 무릎이 앞팔 앞꿈치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죠? 무릎이 많이 움직이지 않고 그리고 골반을 잘 접어서 반동을 주지 않고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동작을 하실 때 허리가 뒤로 말리시거나 아니시면 무릎이 앞쪽으로 많이 빠지시는 분들은 거울 앞에 서서 내가 과동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나가는지 그리고 과도하게 움직이신다면 움직이지 않는 범위 내로 동작을 반복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시고요. 이 동작이 좀 익숙해지시면 가동 범위를 조금씩 더 넓혀서 엉덩이가 더 많이 투명의자 앉듯이 앉으실 수 있습니다. 이 동작 하루에 12번씩 3세트 하시게 되시면요, 기본적으로 허벅지 전체에 탄탄한 근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동작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을 하실 적에 유의할 점은요, 빠르게 반복을 한다고 해서 반동을 주지 마시고요. 천천히 내리셨다가 발뒤꿈치로 엉덩이를 쭉 민다 생각하시고 위로 올라오시고 숨을 후 내뱉으시면서 천천히 내려가셨다가 자, 무릎 고정시키신 상태에서 엉덩이 쭉 밀어서 다시 차렷.
이때 동작을 반복하시는 중간에 복부의 긴장감을 풀지 마시고요. 긴장감을 유지시킨 상태에서 자세를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